욕심이 있고 소모욕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거 할 때 되게 기뻐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자기주도 학습의 절정치입니다. 그쵸? 그 실수한 과정을 아마 스스로 좀 있으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더 할 수 있어. 이게 애들을 망가뜨리는 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악성 댓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단 그 수위가 좀 높다 싶으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쾌감을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이 설마요, 저희에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대답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다학을 채워주실 전문가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수다학의 출연진들 중에서 보면 네. 뭐 하는 활동이나 아니면 뭐 위치나 또 그 뭐 이미지 상으로 봤을 때 악성 댓글과 관련 있는 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이리 씨가 유일할 것 같은데 악성 댓글의 경험이 있죠. 솔직히 오늘 제가 그 댓글을 다는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그 지승현 아나운서한테 한번 악플을 달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방금 소개 멘트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악플 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웃겠어요. 웃겨지더라고요, 지금. 본인은 악성 댓글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제가 받아본 적은 별로 없고. 없어요? 사실 그 연예인으로서 더 참기 힘든. 네. 무플을 받아봤죠, 무플. 뭔가 관심이 없어요.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뭐, 눈이 작다, 못생겼다,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네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무관심인데, 저희 홈페이지 활짝 열려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마디, 십시일반 한마디씩만 좀 보내주시면. 일단 제가 악플이라는 걸 어떻게 다는 건지를 지승현 아나운서 걸로 한번 내가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들을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악성 댓글로 네. 시작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10대 10명 중에 5명이 악성 댓글을 달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중 상당수는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더 가관이 였던 것이 그냥 그냥 아무 이유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근데 그게 결국은 그냥이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악성 댓글의 경험이 있다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우,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악성 댓글을 단 거 보면 네. 전부 다 이제 욕으로 일색을 하거든요. 그것이 자신이 창의적으로 지어낸 내용도 아니고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거 그렇죠. 붙여넣기 해서 그렇게 악성 댓글을 쭉쭉 달아요. 네. 그게 가장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때에 비해서 가장 뭔가 양심적이고 금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나이인데 욕을 달아봤는데 별 아무런 그런 반응이 게 없구나, 없는 거죠. 재주가 없구나, 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험한 욕이나 이런 악성 댓글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 금기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거죠. 네. 아주 윤리 의식이 굉장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덕풀 달기, 성풀 달기, 착한 댓글 달기 운동 같은 것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 악성 댓글이 너무 연령이 낮아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럼요. 있는데요. 이 스마트 기기가 이게 널리
이제 보급이 되는 바람에 댓글을 달기가 정말 쉬워졌죠. 그래서 네. 이 악성 댓글은 범죄라는 인지를 좀 인식을 좀 해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뉴스에도 간혹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악성 댓글 다는 거에 대한 그 심리적 그 안 좋은 마음이 요즘 아이들보다 훨씬 덜할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게 현실에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딴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집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리 씨는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요즘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인성적인 걸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너무 그 경쟁의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안 되면 네.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야. 더 잘한 애들을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데 오히려 좀 학교에서 좀 이렇게 인성 교육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해놓으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집에서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도 사자성어로 있잖아요. 뭐요? 뭐 인성 교육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조인성. 조인성. 네.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조인성. 조인성. 네. 이렇게 잘한 아이들은 얼굴도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키도 크고. 인기도 많고. 인성이 훌륭하니까. 야 네. 그게 또 사자성어인지는 또 몰랐네, 진짜. 아유. 뭐에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수학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생활 습관까지도, 그리고 인성에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학에는요, 또 어떤 어머님이 수학 고민을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인공은 어떤 아이일까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거실. 한쪽엔 가족 사진이 걸려있네요. 정말 예쁘죠? 아우, 단란한 가족 사진이에요. 오늘도 주인공이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종민 엄마 송수연입니다. 동민이 엄마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저희 아이는 수학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인데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수학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인공의 방을 구경해볼까요? 엄마의 손길로 깨끗하게 정리된 종민이의 방.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종민이 로봇 대회와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탄 적도 있다네요. 현행은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선행으로는 1년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학년 2학기 과정도 무리 없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아유, 그냥 속이 다 시원시원하네요. 동그라미. 심액수라고 창의력 수학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력 수학은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맥스보다는 저희 아들이 심액수를 좀 더 잘해요. 다양한 종류의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종민이 엄마가 강요하지 않아도 즐겁게 문제를 푼답니다. 그 다음에는 경시대회 문제집인데 문제가 길어가지고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에서 좀 덜렁대다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반전 있는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경시대회 문제집인데 앞부분에 배점이 낮거나 그런 문제들은 실수 없이 잘 푸는 편인데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배점이 좀 높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한두 개씩 빠트려 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한두 개 빠트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 아이가 약간 눈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써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암산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실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어떤 형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네요. 아, 네. 몇 개 안 틀렸으니까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나 봐요. 엄마는 수학을 좋아하는 종민이에게 더욱 지원을 해주고픈 마음입니다. 저희 세대 수학이랑 요즘 아이들의 수학이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방식 그대로 아이에게 설명을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이랑 차이점이 있어서 아이에게 혼돈을 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문제집 사주고 채점해 주는 게 전부여서 엄마가 집에서 좀 더 아이에게 친근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재미있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종민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2학년 이종민 어린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처럼 수학도 아주 좋아하고요. 즐겨하고 그리고 일단은 1년 정도 선행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까 보셨죠? 동그라미. 네. 얼굴만한 동그라미다.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의 걱정은 결국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고민이신데 그냥 얼핏 듣기에는 자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 TV 보시는 분들 좀 배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약을 좀 미리 드시고 그다음에 약간 좀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 약간 주의사항 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뒤 뭐 아이가 수학을 못 하는지 부모님들은 절대 시청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충격 받으니까. 아니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면 사실 늘 항상 엄마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과 뭐 걱정 뭐 이런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굉장히 좀 공감이 가고 어머님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 엄마들이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의력 문제집, 경시대의 문제집을 어머니가 시키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는 이걸 풀고 싶다라고 해서 풀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아닌가 그것도 걱정을 좀 하셨거든요.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편이죠. 네. 예. 이제 수학을 아주 흥미로워하고 즐거워하면서 한다면 그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시대회 문제집 푼 걸 봤는데 네. 뭐 몇 개 안 틀렸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의 실력 향상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곧 있으면 최상위권으로 네.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왜 이렇게 이건 다 대입해서 더해보면 되는 건데 몇 가지를 놓쳤다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못 풀었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네. 근데 이건 보면 아 이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오히려 수학이 싫어질 수도 있어서 네. 몇 개 틀린 거는 자연스럽다. 이게 학교 시험도 아니고 네. 그렇게 보는 김채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면밀히 봤는데 틀린 문제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평면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만들 수 없는 예, 도형, 예. 그걸 불가능한 도형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복면산이라고 해가지고 네모칸 비워놓는데 그걸 이제 주어진 숫자로 채워서 가능한 연산 만들어보는 거 상당히 어렵죠. 네. 그리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따져서 맞는 이제 몇 개가 나오나 이런 경우의 수를 찾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것 그 틀린 과정을 봤는데 이 정도 찾아낸 것만 해도 그렇죠. 잘한 것이고요. 네. 네, 그 틀렸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고 그 실수한 과정을 아마 스스로 좀 있으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아주 잘한 편이죠. 네. 그 정도. 야, 아니 어머님이 눈에서 탁 네. 칭찬만 탁탁 잡아내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은. 네. 네. 아이 그 문제 틀린 걸 보면서 보니까 이제 확률 쪽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이가 틀린 이유가 문제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제들이 계속 그런 류의 문제를 못 풀었더라고요. 아까 문제집을 보니까. 그리고 푸는 과정을 봤더니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을 해서 이걸 곱셈을 이용해서 그 원리로 푼 게 아니라 일종의 구슬 깨듯이 이렇게 부업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해서 몇 개 빠뜨리고 이런 과정이었고요. 간의 수공업을 한 거죠. 네. 네. 기계로 안 하고. 단계 이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는 거는 몇 개 안 되니까요. 그 개념부터 잘 잡아주면 이런 문제는 가뿐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진짜 지금 칭찬 일색이신데요. 이렇게 종민이가 수학을 즐겨하고 잘하고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아마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거의 최상이고요. 그러니까 멘사 초기 수준 정도. 멘사요? 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언어성은 사실 중상 정도인데 동작성은 최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련에 의해서 지금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중에 작업 기억력이 또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학습할 때 한 번 들으면 까먹지를 않는 정도의 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수학 성취도 평가도 최상이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 말 잘 듣는 아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참 부러운 아이 이렇게 그렇죠. 내 아들 삼고 싶은 아이 다 이 정도 인지능력이면 한 2학년인데 네. 5학년 반에 가서도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네, 5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놔도 절대 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확실하게 고민거리가 되실만도 하네요. 내 아이가 우수하다는 걸 어머니가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가 배웠던 방식대로 애를 가르치니까 뭔가가 맞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죠. 이런 거죠. 우수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안 우수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옛날에 우수했던 애들, 네. 옛날에 잘했던 애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올려서 계속 우수하게 갈 수 있는지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이 아이가 틀렸던 것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그렇죠. 예, 예, 어떤 지도를 받거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그 틀린 거를 그냥 이렇게 별표하거나 답안지를 그대로 써거나 넘어간 흔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만 조금 완벽하게 한다면 네. 훨씬 더 수학 실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가 궁금하신 부분인 거죠. 저도 좀 어머니는 뭐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면 제가 이 친구를 본 결과 네. 어머니는 그냥 남편분하고 사이좋게만 지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종민이한테 근심 걱정만 안 주면 종민이는 알아서 잘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오늘 뭐 솔루션 다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맛보기로 우리 종민이가 어떤 아이인가만 좀 한번 볼까요? 예의상 한번. 네네. 뭐 결론 다 나왔지만. 사실 선생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우수한 아이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느낌을 좀 주는 아이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2학년 종민이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종민이에요? 뭐지? 와, 바둑을 두네. 태양인가? 과학자가 꾸민 종민이를 만나볼까요? 반가워, 종민아. 방과후 학습으로 배우기 시작한 바둑이 취미가 되었다는데요. 정말 진지한 모습입니다. 바둑을 끝내고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꼬박꼬박 선생님이 올려주는 알림장을 받아적기 위해서랍니다. 방에 들어와 곧바로 수학 문제집을 펴니다. 종민이는 매일 40분 이상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수학을 좋아하고요. 수학이 뭐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좋아하고 뭐 단순 연산 푸는 것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요. 3학년 교과 과정은 선행 학습이 거의 끝난 상태랍니다. 문제를 풀 때도 건성으로 풀지 않고 집중력 있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요.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도 쉽게 암산으로 풀어버립니다. 교과 수학 문제집을 다 풀고 이제 종민이가 좋아하는 창의력 수학 문제를 풀 차례. 지금 이 정도가 한 30분 정도 문제집을 꾸준히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네요. 좋아하는 문제를 푸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수학 공부가 정말 잘 되는 날엔 2시간이 넘게 문제를 풀 때도 있다네요. 창의력 수학 문제를 다 풀고도 종민이의 수학 공부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무슨 문제집인가 하니? 수학 경시대회 문제집입니다. 벌써 수학 공부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칠 법도 한데 흐트러짐 없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경시대회 문제집도 벌써 3장째. 저모 속에야말로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절정. 그렇네요. 경시대회 3장은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성격이 남들이 못하는 거 할 때 되게 기뻐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 승부욕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경시대에 가려는 학원을 보내준다든지 수업을 해줘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학원에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수학을 빨리 진료할까 봐 아직은 미루고 싶은데 아이가 그쪽에 조금 욕심은 있는 편이에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종민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나 봅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지 않죠. 혼자 고민 여러 번 풀어본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안 되는 것도 가끔 있긴 한데 풀면
어려운 거니까 풀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문제를 풀고 난 후 채점은 늘 엄마에게 맡긴답니다. 와, 다 맞았네요. 오늘도 역시나 엄마를 즐겁게 하는 동그라미 잔치. 대단합니다. 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늘 또 웃고 계세요. 좋아서. 지금은 너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혼자서도 잘하는 종민이지만 엄마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 사다 주고 뭐 정보 제공해 주는 정도로만 제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수학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몰라서 많이 걱정이 돼요. 틀린 문제를 또다시 풀어보는 종민이. 종민이가 만족할 때까지 수학 공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종민이가 수학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저의 그 패배를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무슨 패배요? 부럽습니다. 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전 졌습니다. 아까 그 어머니 표정 보셨죠? 네. 채점할 때. 우리 어머니는 뭐 개콜이나 우차사 같은 거 안 봐도 그냥 애가 문제 푸는 거 채점만 하면 빵빵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막 계속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실 정도로 웃으시니까. 야,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네. 어머님이 오늘 우리가 저 화면을 방송에 내보내는 게 진짜 잘하는 일일까. 어머님이 안티가 너무 많이 생기실까봐 많은 엄마들이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가 생활 습관이 너무 예쁘네요. 바둑을 딱 두다가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딱 컴퓨터 앞에 가서 알림장을 했고, 알림장 다 적은 다음에는 딱 방에 들어가서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몇 개씩 더.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정말? 정말 자기주도 학습의 절정체입니다. 그쵸? 대단한 집중력과 열의와 학습 자세도 되게 올바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알고 있잖아요. 네. 아우, 정말 대단한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렇다고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전혀 없잖아요. 집중력과 이 끈기가 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게 칭찬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제가 어쨌든 간에 이 수다학의 존재를 위해서 딴지를 걸어 해야 되니까요. 암산으로 푸는 거 걱정하셨거든요. 그 암산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 될 게 없나요? 일단 암산으로 풀 수 있다는 거는 그 아이가 그 문제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손으로 안 쓰고 자꾸 암산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 이 아이한테 이 문제집이 너무 쉽지 않은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아요. 이것도 좋은 문제집이 아니에요. 문제집은 몇 개 틀려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틀릴 수 있는 문제집을 찾아줘야 되고, 그래서 시중에는 정말 쉬운 문제집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집까지 있으니까 좀 사주다가 네. 아주 쉬운 문제집은 빼고 얘 수준에 맞는 문제집.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동기가 내 능력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은 공부를 할 때 가장 도전적이 된답니다. 두 단계 높으면 너무 어렵고요. 네. 내 능력보다 너무 쉬운 걸 풀면 또 동기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거 진짜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종민이가 푼 문제 중에 어머니가 계속 동그라미만 치게 되면 이 문제집이 너무 쉬운 건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 그렇죠. 보셔라.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일이 없네요. 너무 다 잘하고 있고. 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감안한다면 사실 지적할 건 별로 없는데요. 네. 예. 그래도 예. 풀어놓은 걸 면밀히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식구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보면 그 최소라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아마 좀 풀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를 좀 꼼꼼히 그리고 정확히 읽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그 경우의 수 문제 합이 26 이상이 되는 것은 즉 27, 28, 29, 3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나열하는 문제인데 좀 몇 개 빠뜨렸더라고요. 그런 실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다가 아 내가 이걸 빠뜨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예. 즉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뭇가지 모양의 수형들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연스럽게 찾아갈 가능성이 이제 있는 아이죠. 네. 하긴 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렇게 부딪혀보고 저렇게 부딪혀봐야 뭐 또 방법이 생기겠죠. 네. 김인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자기 학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앞선 선행학습도 얘는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상태로만 가면 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자기
그 페이스대로 달렸을 때 지금 틀린 문제가 나왔잖아요. 저는 다른 거는 실수라고 쳐도 그 확률, 경우의 수 그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몇 번 틀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네. 것 같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굳이 보충을 하자면 이런 어린이에게는 개통수학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확률하고 관련된 단원들이 각 학년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하기 단원, 2학년은 분류하기, 3학년은 들이, 무게, 부피 이런 단원, 그다음에 4, 5, 6학년은 그래프,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 확률 통계로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학년을 다 공부할 게 아니라 얘가 약한 부분에 그것을 앞부분부터 쭉 개통적으로 연결돼서 이해를 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네.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잘하네요. 아, 그게 길게 얘기해놓고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굳이.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또 걱정하셨던 게 아이가 수학경시대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 아이의 목표래요. 수학경시대에 나가는 게 어머니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머니가 중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학원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왜냐면 아이가 수학에 질릴까 봐. 근데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이가 원하면 수학경시대회 학원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반대.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면 전 수학경시대회는 5학년 이후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2학년은 아직도 수학 경시 문제 푸는 건 상관없어요. 문제를 풀 때 기쁘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경시 대회를 앞에 놓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편해야 될 편하고 즐거워야 될 수학이 이제 대회가 돼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때부터는 상을 받거나 못 받거나의 문제가 생기고 나보다 좋은 상을 받으면 내가 걔보다 수학을 못 한다는 생각도 들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분명히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 아이의 친구들이 또 수학 경시 하는 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걔가 하는 걸 내가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애가 하고 싶어도 엄마가 말려줘야 되고요. 네. 너무 어릴 때부터 경시에 휘몰리기 시작을 해서 시험으로서 수학으로 가게 되는데 5학년 정도 되면 그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2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말로 좀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저렇게 고집을 한다면 민소장이 얘기했다고 하면 돼요. 민소장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그러니까 엄마의 얘기가 아, 수학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단다. 근데 이 방송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정답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어떤 학생은 또 그렇게 보내야 될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제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제 아이라면 제 아이가 이렇게 잘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가요? 네. 정말. 그러니까 아 부럽습니다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잘하면 3학년 그래 4학년 때까지 지금 하는 방법, 그렇죠? 선행을 위주로 할 거고요. 네네. 우선 선행 얘가 잘해? 그래 선행을 좀 더 시켜보고 또 시켜보고 잘하네 무리 없다. 그럼 계속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사고력 문제 혹은 수학 퀴즈 문제 풀기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4학년이나 끝나고 그 이후에는 제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때. 네. 그러니까 어머님 의견이 맞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요 전문가의 말을 뭐 뭔지 알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엄마가 애 둘러서 배 아파 그러는데 괜찮아 하고 배 문질러 주는 것보다요. 병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넌 아무 문제가 없단다 얘기하면 진짜 믿어요. 그것처럼 수다학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경시대회는 5학년이 넘어서 생각해보래라고 하면 아마 종민이가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일단은 좀 워워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이가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성원 소장님한테 악플을 달 수도 있어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민성원 자, 우리 종민이가 하루를 얼마나 또 알차게 보내고 있는지 또 하루 일과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이니까 뭘 할까 싶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가요? 네, 일단은요 학교를 다녀와서 1시간 동안 피아노 학원을 가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자유시간, 방과 후 활동, 아까 그 바둑 기억나시죠? 네. 바둑을 이제 1시간 동안 하고요. 숙제, 수학 공부, 저녁 식사, 그리고 자유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시간에는요. 좋아하는 바둑을 하거나 로봇 조립을 하고 독서를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난 애들은 공부라고 하는 걸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이 하루 일과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둑도 그렇죠. 로봇 조립도 그렇죠. 어쨌든 피아노 학원도 그렇죠. 독서도 그렇죠. 저 정도 나이대 남자 아이들은 보통 정말 옷에 빵꾸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거든요. 아, 또 대한민국 또 대표 아나운서가 빵꾸가 뭡니까? 아니, 정말
아이들이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김희진 선생님 그런 느낌은 좀 엄마로서 받진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활동이 좀 신체적 활동이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1학년 단원에 통합교과에 우리나라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 책을 통째로 배워요. 거기에 전통놀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연날리기 있죠. 연도 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연을 만들어서 연날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구슬치기를 한다던가 또는 투어를 한다던가 또는 비사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전통놀이 중에 수학과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놀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학교 운동장이나 그 근처에서 전통놀이 하면서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엄마와 할 수 있는 활동 또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좀 찾으셔서 아이가 어쨌든 간에 뭐 아직 남자아이고 또 어리고 뭔가 활동적인 걸 많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말씀 중에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승부욕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승부욕이 없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승부욕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승부욕이 너무 강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보시죠? 예, 승부욕이 아주 강한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면은 책상을 막 이렇게 두들기는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부러뜨리는 네. 아이도 있고 그냥 수학은 수학일 뿐인 거고 못 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풀었을 때 기쁨은 좋지만 못 풀었을 때 너무 좌절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푼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못 푸는 문제를 다시 푸는 걸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엄마들이 넌 똑똑하다, 뭐 풀 수 있을 거야. 이게 칭찬인 것 같지만 풀 수 있을 거야가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담이죠, 부담.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냐면 딱 보고 이거를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누구나 틀려. 이걸 좀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에 대해서 이거 왜 틀려? 이러는 순간 얘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살살살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마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 이걸 틀려? 엄마가 승부욕이 강하네. 근데 일단 종민이는 참 좋은 게 승부욕도 있고 본인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렵지만 풀었을 때 뭐 좋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본인이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끈기가 이미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엄마 역할. 사실 엄마의 역할이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거든요. 궁금하실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답은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못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공부하셔야죠. 아, 엄마도요? 엄마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 저는 엄마가 어느 정도, 즉 초등학교 내용 정도까지는 네. 같이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종민이 어머니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보시면 혹은 종민이가 공부하는 책의 어떤 내용을 미리 공부하시고 네. 예,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 즉 제가 이런 표현들을 좀 씁니다. 수학적 힘은 의사소통에서 길러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의사소통이 뭐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사람과 이 수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시면 뭐 좋고 근데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많은 어머님이 다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또 잘한 아이예요. 잘한 아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마 웬만한 어머니가 이것을 이해하고 네.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수가 적어지실 거예요. 왜 저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지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지금쯤은 네. 괜찮을 거예요. 2학년 정도까지 하면 조금만 노력하시고 미리 보시면 가능하신데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같은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멘토를 찾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멘토를 어머니가 해주셔도 좋고. 네. 네. 비슷한데요. 저는 이게 같은 학년이나 한두 학년 상관없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또래들을 모아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아놓다 보면 내가 못 푸는 걸 얘가 풀기도 하고요. 제가 못 푸는 걸 내가 풀기도 해요. 아이들의 능력이 골고루 같지 않아서 어떤 애는 도형적이 강하고 네. 어떤 애는 뭐 대수적이 강하기 때문에 아 제가 못 푸는 걸 내가 풀었을 때도 기쁘고 내가 못 푸는 거를 제가 풀었을 때 겸손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똘똘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거나 네. 본인이 영재였던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특성들이 일반 아이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영재의 특성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걔의 능력을 내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네. 그 지금 이 아이가 하는 공부 방식이 문제집만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2학년한테 문제집만 이렇게 푸는 건 물론 결과가 좋으니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 꼭 수학 방법을 이렇게 문제풀이로 할 것이 아니라 네. 집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들을 이용해서 우리 각티슈 깍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집안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물건도 함께 만들 수 있고 쇼파를 전체적으로 줄였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됐는지 변화도 할 수 있고 네. 요리할 때 측정을 해서 정확한 그 측정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수 있고 얘가 이용한 시간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수학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는 활동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만 국한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창의적으로 일주일에 한 가지 활동 정도 정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가 사실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눈높이에만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수학에 대한 또 다른 흥미를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좀 긴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법들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뭘 세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재원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것도 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원을 권장하는데요. 영재원에 가보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아 나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풀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정말요. 영재원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입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아니 그러죠. 네. 당연히.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 처음에 몇 번 들어주다가 계속 그러니까 네. 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공공의 적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외로워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좀 자랑을 좀 삼가하고 네. 이렇게 지내셔야 되지 않을까. 어머니 마치, 개인 라이프 생활을 위해서. 마치 그 철학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입조심을 해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라. 물을 조심해. 그러니까. 무가히 가지 마 이러는 것처럼. 아니, 근데 뭐 이 얘기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남들한테 밉상으로 안 보이게 아이를 위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참는 것도 뭐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얘기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짚어주셨던 바로 우리 종민이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솔루션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다학에서 정리해드리는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마!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가요탐구입니다. 관찰하는 방법, 실험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 탐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여러 경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인간관계입니다. 이렇게 똘똘한 아이가 혼자 있게 되면 나중에 그 공부가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로워서. 그래서 친구 관계를 좀 많이 넓히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적절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이들과 사이까지 좋아지면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선행학습을 해라입니다. 나라에서 금지한 선행학습을 왜 하라고 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적당한 공부, 스스로 하는 예습은 이 종민이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개통적으로 공부해서 수학적인 도구를 많이 확보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한방은요? 네, 저의 결정적 한방은 운동장! 운동장이요? 네, 네. 운동장에서 좀 뛰어놀아야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요. 그저 또 체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바람도 쐬면서 머리 회전도 잘 되면서 신선한 정신으로 수학 문제를 더 잘 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 이리 씨도 지금 좀 약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운동장 좀 갔다 오세요. 갔다 올까요? 네, 머리가 시원한 공기 좀 쐬고 올까요? 좀 안 신선해 보여요, 지금. 큰일 났어요. 자, 오늘 저희가 종민이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신 결정적 한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수학 자유탐구, 인간관계, 선행학습을 해라, 그리고 운동장.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또 많은 교우관계를 좀 늘려가면서 많은 활동량을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들의 바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렸던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종민이가 머리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기를 바랄게요. 자, 수다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있고 승부욕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거 할 때 되게 기뻐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오늘 사연도 만나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죠. 어렸을 때는 영재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잘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흥미도 잃어버리고 실력도 나빠지고 성적도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 좀 보시지 않으세요, 선생님? 있죠. 그런 이유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수학을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연산 실수. 네. 세 번째가 지나친 경쟁. 이런 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재밌었던 수학이 잘 못하나 재미없어지나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수학의 내용적 측면이 좀 더 어려워지긴 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 학습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그 공부 방법을 답습합니다. 즉 자신이 해왔던 것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외우는 것만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와서는 한 2학년쯤에 와서는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네. 외워서 될 게 있고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게 있고 이해를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동안 해오던 방법으로만 계속하고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는 그 공부 방법은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내용에 따라, 네. 학년에 따라. 예. 어쨌든 수학은 고등학교까지는 쭉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죠. 모든 학생들의 목표는 자기 해당 학년의 그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달성하는 겁니다. 네. 더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이해를 하시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 수학책을 구입하셔서 수학책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양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어려운 것은 빼버리고 다 중학교로 올라가고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풀이가 됐어요.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읽으시고 조금 더 어렵거나 더 깊게 아시고 싶다 하시면 교사용 지도서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런데 아주 내용과 그런 여분 문제들도 충분하고 읽어보실 만해요. 그래서 한번 교사용 지도서 해당 학년 거 구입하셔서 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얼마나 두껍다고요? 요렇게 두껍다고요. 진짜로요? 네, 어머님들이 이미 정말. 그 두께만으로도 분위기 드실 것 같은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나라에서 만든 거라 알차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이 아이와 비슷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아이가 네.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시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건 결과의 경쟁이에요. 누구는 금상, 은상, 그렇죠. 동상, 뭐 경기 떨어졌다. 근데 이 또래 아이들이 모이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가 푸는 걸 얘가 못 풀기도 하고 둘 다 못 푸는 문제도 있고 셋 다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셋이 협업을 합니다. 어쩔 때는 경쟁이지만 어쩔 때는 우리 한번 다 풀어보자. 그래서 셋이 같이 그 결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이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자존심도 살 수 있죠. 네. 승부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승부욕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리 씨? 네. 이리 씨는 승부욕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정신.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지금. 근데 승부욕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아이가 그거에 짓눌려서 뭐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승부욕을 좀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 정말요? 그럼요. 아니 나도 기대도 안 해요. 아니 아까 전에 보니까 살짝 제가 눈이 작다고 저를 제가 장골로 착각하시던 거 아니죠? 급하게 깨우는 느낌이 있었는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뿐이었는데 네. 그 이 라이벌 있잖아요. 네. 라이벌을 적당히 칭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벌을요? 네, 어머니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제가 이 자리를 몇 번 비웠을 때 네. 우리 담당 PD님께서 이 외국 분들 게스트 분들 데려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 앞에서 그분들을 살짝 칭찬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잘했다고. 아, 그분들이 되게 잘했다. 잘했다. 잘하고 갔다. 네. 하면서 저를 약간의 자극을 주면서 더 열심히 하게끔 네네. 이런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모습에서 이게 지금 자극을 받은 게 이거죠? 받은 게 이 정도죠.
그거라도 안 했으면 이렇게도 안 했지. 누웠지. 그래서 이런 선의의 자극을 주는 요법은 네네. 괜찮다. 그래서 라이벌을 좀 칭찬해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뭐 네. 그 나쁘지 않은 방법 같은데요. 민성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승부욕이 아주 강한 건 좋은데 그 강하기 때문에 이제 지나친 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능력 이상의 결과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 부정행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만족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망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몸 튼튼, 마음 튼튼, 성적은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승부욕 지나치다 보면 틀린 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지금은 못 풀지만 나중에 풀 수 있고 못 푸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익히면 잘 된다. 그래서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심어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키워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에 대한 배려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계속 알려주면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를 좋게 평가합니다. 네. 참 지금 몸 튼튼 마음 튼튼 그다음에 성적이다라고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때는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몸 튼튼 마음 튼튼이 어디 있어요. 일단 잘하고 봐야지. 몸은 요즘 못 먹는 애가 없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부모님들부터 좀 올바른 생각을 딱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뭐 은둔형 천재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나 인간 관계를 잘 맺지 않고 혼자서 그냥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책 읽고 뭔가를 하고 있는 뭐 좀 활동하는 거를 많이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은둔형 천재, 그러니까 영재인 어린이들을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교류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재밌으니까 파고들고 이거를 친구한테 물어봐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그냥 자기 혼자서. 것만 하게 되고 네. 자부심을 갖고 그런데 사회적인 교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서 틀렸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아유 잘 푼 애가 넌 이것도 틀리냐 그것만 잘하면서 그것도 틀리냐 보다 너 잘하잖아 할 수 있지. 친구가 위로 한마디 하면 다시 동기유발이 돼서 잘하거든요. 지금 영재원에 있는 어린이들의 가장 힘든 점이 교류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이 점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꼭 은둔형으로 혼자 숨어서 연구하는 것보다 나가서 활기차게 아이들과 교류하고 뛰어노는 활동 권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 프로그램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권합니다. 예, 특히 뭐 사회성을 좀 더 길러주고 싶으시다 하면은 뭐 축구나 이렇게 네. 같이 하는 거, 농구나 이런 운동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좀 더 뭐 체력을 길러주고 싶다 그러면 수영 혹은 뭐 조깅 이런 마라톤 이런 체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학원이나 혹은 뭐 방과 활동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주말에 친구 초대하기 활동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어린이들도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엄마들끼리 전화를 해서 주말에 보내주세요 또는 초대장을 만들어갖고 주말에 모여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 통신기기가 아니라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머니가 간식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재밌게 노는 활동. 그리고 가족들끼리 보면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체험학습 공공장소들 있죠. 거기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료로 다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매주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예약하셔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요. 그 어렸을 때 지덕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체력이 받침이 돼서 인간관계를 통해 덕을 쌓으면 결국 나중에 정말 지적인 인간이 돼서 완성된 인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성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결과의 경쟁으로 아이들을 떠밀 것이 아니라 과정의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의 즐거움이 뭔지 수학의 즐거움이 뭔지를 부모님들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세상을 저희 수다기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